장윤석 씨 와 계셨네요. 아, 윤지국 씨. 네. 네. 아니, 저번에 저희가 청년 사업 계획서. 예, 예. 그거 왜 까였어요? 아직까지 꼰대들이. 네. 아직 우리 같은 천재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공대생들이. 네. 엄청난 천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 네, 그건 지니어스가 모였는데, 바보들이 우리의 천재성을 몰라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윤석 씨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임종혁 씨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니어스틱했어요. 그때 그 뭐였죠? 제가 뱉었던 아이디어, 보기 좋은 닭이 맛도 좋다. 겁내 치킨. 와, 겁내 치킨. 라인이 겁내 치킨. 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럼요, 처음 들어봤죠. 임종혁 씨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는데. 혼족들을 위한 치킨. 네. 혼식이 반마리 치킨. 혼식이 반마리 치킨. 혼자서 한 마리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 근데 그게 왜 빠졌지? 아니, 멍청이들, 저희가 나중에 큰 자금을 한번 혼쭐 내주죠. 네. 이번 주 저희의 창업 계획. 네네네. 바로 햄버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요식업에 또 큰 기업들이 많은 햄버거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햄버거는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어요. 네네. 보통은 이제 빵과 빵 사이에 패티를 넣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아, 빵과 빵 사이가 아닌 손님들의 뺨과 뺨 사이에 패티를 집어넣어주세요. 예스! 괜찮죠? 오 마이 뺨! 오 마이 뺨! 그래서 네, 네, 이 뺨의 체온 때문에 패티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시는 손님분들이 굉장히 안 친한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패티가 빠지는 순간 뺨이 다 큰다. 뺨 터치. 네, 뺨 터치. 야,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지니어스를 귀찮게 굴지 않았을까? 괜찮았어요. 저도 여기서 앉아서 대한민국의 약 18년 전에 네. 빵을 라이스로 대체하는 라이스버거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 라이스버거요? 저는 그 라이스를 아이스로 대체해서 아이스버거, 얼음과 얼음 사이에 고기 패티라는 아이스버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라이스 대신에 아이스버거? 아이스버거. 아이디어 귀찮다. 이게 냠냠쩝쩝이 아니라 아그작 와그작 와장창 되는 거예요. 와...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씹을 수 없는. 오, 휴먼, 당신은 천재이십니까? 치아 건강한 상태를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음을 아그작 씹으면서. 얼음을 간타하겠는데? 얼음을 부수는 요즘 이 아이스버거. 아이스버거요? 예, 예, 예.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햄버거에 어린이 세트는 있는데 어른 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 타겟층들을 공략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빵을, 술빵을 사용하는 거예요. 술빵?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술빵을 먹으면서 다 취하는 거죠. 햄버거를 먹어서 취한다, 이 발상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회사 회식 자리가 햄버거집이 될 수가 있어요. 다 햄버거를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라운데요? 괜찮죠. 네. 저는 여기 하나 더 바꿔보겠습니다. 어떡해요? 이 햄버거를 하면 패스트푸드잖아요. 네. 근데 패티를 굽는 시간도 아깝다 이겁니다. 밥으로 굽지 않고 낼 수 있는 화로회 버거. 우와! 광어 버거, 연어 버거, 놀래미 버거를 출시해서. 놀래미 버거요? 네, 케첩 대신 초장을 뿌리고 양상추 자리에 고추 냉이를 넣어서 바로바로 패스트 와, 화로회 버거? 화로회 버거. 오, 휴먼, 당신은 도시 어부입니까? 아, 미쳤습니다. 안에서 바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저도 그... 저도... 그러면 저도 예. 그 회 버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아, 예. 그 패티를 쉬림프만 쓰는 거예요. 새우. 네, 그래서 패티쉬. 햄버거 이름 패티쉬. 햄버거 이름 패티쉬. 패티쉬. 패티를 쉬림프만 쓰는 패티쉬. 네. 이 패티쉬란 단어에 제가 팬티에 쉬를 했습니다. 지렸나요? 지렸나요? 지금 이 하반신이 좀 축축해졌어요. 지렸어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저도 이 해산물 버거, 이 시푸드 버거 하나 추가해보겠습니다. 패티시에 이은 독을 품은 버거를 빵 사이에 넣어서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와, 벌써 보고 싶은데요? 이 복불복인 거죠. 복불복? 예, 예, 예. 와, 복불독. 그럼 여기까지 아이디어는 굉장히 지금 신선한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은 햄버거에 나오는 그 탄산 음료들이 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탄산 음료, 콜라, 사이다, 판타를 대신할 음료들을
바로 숭늉 청국장. 환타 콜라 대신에 숭늉 청국장. 숭늉 청국장에서 이 빨대로 청국장을 바로바로 빨아먹을 수 있고. 빨대로 청국장을 빨아먹으면 이거는 바다거북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미쳤다. 저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에 손으로 만든 수제버거는 너무 많이 출시해놨어요. 그렇죠. 발로 만든 족제버거가 아직 없습니다. 발로 패티를 밟아 으깨서 만들어서 아예 발로 서빙하는 거예요. 와 발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족제버거. 두 분도 발로 봤고. 미쳤다. 미쳤죠. 와 몸 빠른 사기 않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이면은 그게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버거 메뉴는 저희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곰내 치킨 뭐 한식이 반마리 치킨 같은 네. 이 햄버거 브랜드명을 한번 만들어보죠. 햄버거 브랜드명. 햄버거 브랜드명.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햄버거 집은 누가 봐도 햄버거 집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햄버거 집인데 티가 나야 돼요. 누가 봐도 햄버거 집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타로 만든 버거 집 이름. 네. 스타버거스. 네? 좀 빠르게 하면 스타버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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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봐도 이거 햄버거 집인데? 맞지. 뭔가 로고가 초록색에 허연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스타버거스. 방금 생각했어. 나 방금 생각했어. 이런 거 어떨까요? 이 햄버거가 맛이 없으면 엄마한테 한 대 맞겠습니다. 맘스 펀치. 뭐야? 신선한데? 처음 들어봤죠? 맘스 펀치. 처음 들어봤어요. 맛없으면 맞겠다. 맘스 펀치. 엄마 손맛이 느껴지네. 아 너무 정겹다. 그럼 저는 바쁜 사람들 위한 버거 집 이름 생각났어요. 바쁜 사람들 위한 버거. 네. 바빠이스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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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라이트한데 이거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바빠이스키야. 그럼 이걸로 할까요? 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직장인들이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버거집. 꼰대리아. 꼰대리아. 기가 막히다. 꼰대리아. 그러면 저는 그 꼰대리아에 기존에 있는 대리버거. 대리버거는 원래 있죠. 네, 부장버거, 과장버거 만들어가지고 다 씹어대는. 대리버거 위에 부장버거, 과장버거. 이거는 신입사원들이 무조건 씹겠는데 부장, 과장버거는? 이걸로 하죠. 이거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다음 주에 청년 사업계획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저는 일단은 차로 벤츠를 좀 알아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돈을 벌자. 벤츠요? 어디 편의점 갈 때 타는 겁니까? 아, 그래. 네. 이렇게 소소해요. 저는 포르쉐 오픈카를 사서 네. 옆에는 아이유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길 생각입니다. 와, 그럼 아이유 씨랑 네. 저 수지 씨랑 결혼할 때 오세요. 아, 축의금은 2억 정도 주겠죠. 축의금 어떡하니? 아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포르쉐를 당장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를 좀 알아보러 가. 아 참 아 제가 잠깐만 제 외모가 아이유랑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제 포르쉐 옆자리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한번 탈까요? 아 수지 뭐해요 수지 씨 바로 태워요. 그럼 저희는 저희 1차로는 바빠이스키야 먹으러 가요. 바빠이스키야. 그리고 2차로는 꼰대리야.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차 계약하고 앞으로 끌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세요. 아이고 오늘